대리님이랑 같이 진짜 그 초본을 엄청 많이 뒤집었죠. 그러면서 저희의 방향성이 퍼스널 브랜딩이 아니고 혹은 뭐 SNS로 뭐잘된거 아니고 그냥 MZ 세대로서 아니 MZ 세대 좀 그렇다 밀레니얼 세대로서 묶는 걸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로서 조금 나의 업을 찾아가는 길, 그러니까 직보다 업을 찾아가는 길에서의 생각들 혹은 나의 가치관들 이런 거를 좀 나눠보자. 그래서 책 제목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이제 그때 제목 회의를 딱 하는데 그날 아침에 문득 제가 럭키드로우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결과는 알수 없지만 뭔가 당겨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한 번도 이렇게 될 거다. 아니 제가 이렇게 이런 멋진 곳에서 북토크를 하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게 또 굉장히 나에게는 럭키드로우가 아닐까? 그리고 럭키 드로우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럭키랑 드로우. 그래서 럭키는 이제 운의 영역을 뜻하고 드로우는 저의 행동의 영역을 뜻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저한테 운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맞다. 하지만 그 전에 드로우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운과 나의 행동이 합쳐져서 럭키 드로우가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끈기를 기를 수 있는 노하우 앤 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끈기가 없어요. 그리고 끈기에 의존하면 안 돼요. 끈기라는 거는 버틴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끈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절대 끈기는 영원하지 않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끈기가 아니라요, 그 일을 아주 쉽게 할수 있게 환경을 세팅하고, 그 일이 즐겁고 내가 재밌게 할수 있는 일이라는 마인드셋을 먼저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내가 너무 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같은 일이라도 내 관점을 바꾸고 내 마인드셋을 바꿔서 하고 그리고 그 일이 되게 재밌게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끈기가 없어도 그걸 유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저의 팁입니다. 네. 저는 끈기가 되게 약한 편이고 끈기를 믿지 않아요. 제가 회사에서 성장하는 속도보다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불안함 때문에 일에 몰두할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을 꿈꾸면서 아직 사회생활을 해보기도 전에 직장인 가기 싫다는 생각이 먼저 자리 잡는 것 같아요. 내 삶은 귀하고 직장은 시간이 아깝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회사 생활이 너무 저에게 좋은 소스였고 너무 필요한 시간이었고 제가 최근에 제 책의 리뷰를 보는데 조금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제 책을 읽고 아, 이 친구가 그 모든 직장인들을 죽은 물고기를 표현하면서 조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든 직장인을 죽은 물고기를 표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회사에 죽은 물고기들이 많이 보였지. 저는 회사 안에서도 죽은 물고기가 아니었던 적이 많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려고. 그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살아있는 물고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평을 보면서 아, 나는 회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 회사 안에서도 그리고 회사를 결정할 때 내가 살아있는 물고기가 될수 있는 회사를 다니는 거를 추천하는 거였는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까 사업을 할때 회사를 다녀본 사람과 회사를 안 다녀본 사람이 사업할 때 성장 속도가 회사 다녀본 사람이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라는 게 정말 잘 갖춰진 데서 다녀보냐 안 다녀봤냐가 전 너무 크고 나중에 내가 확장을 나갈 때 처음엔 좋겠죠. 처음에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부터는 조금 더그 앞을 내다봐야 되고 그 시스템을 점점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과거에 있던 작은 회사, 큰 회사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배웠던 거가 지금 팀 드로잉들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저는 좋은 레퍼런스 좋지만 나쁜 레퍼런스도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생각보다 나쁜 레퍼런스에서 배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항상 아 내가 진짜 뭐 같다 하는 회사를 생각하면서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 회사가 하고 있는 것들을 골라서 안 해면 되겠다. 그리고 좋은 거에서는 좋은 것만 찾아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회사 생활을 했고, 아, 그리고 우선 그 회사를 다닐 때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진짜. 어차피 이 월급은 그냥 월급일 뿐이다.
내가 이 월급 이상의 것을 받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항상 다 뭔가를 빼먹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네. 내가 먼저 바로 서야지 뭐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나의 건강을 해치는 회사다? 그럼 그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랜서로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 관리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진짜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 그 프리랜서 특히나 자기 일을 이제 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게 시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 네, 에너지를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사실 그 8시간을 그냥 쓰는 것보다 3시간을 반짝 일해가지고 몰입해서 일하면은 시간을 훨씬 아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냐보다는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그때그때 만들어 놓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컨텐츠를 만드는 게 내 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 컨텐츠를 만들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뭐 예를 크게 말하면 뭐 리서치가 있을 거고 또 기획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뭐 촬영이나 아니 글을 쓴다거나 그걸 편집하고 그걸 업로드하는 거 이렇게 뭐 제목이랑 썸네일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거 이렇게라고 한 다섯 개를 나눠요. 그럼 그거를 하루에 뭐 일주일에 내가 영상 일주일에 세 개를 만든다 했을 때 그거를 월요일에 하나, 월화에 하나, 수목에 하나, 금토에 하나 이렇게가 아니라 월요일에는 리서치, 화요일에는 기획, 그 수요일에는 촬영, 목요일에는 편집, 금요일에는 업로드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를 리서치를 세 개를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모아서 그리고 화요일날 기획을 세 개를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항상 저를 훈련시키는 거죠. 월요일에는 리서치만 하는 게 몰입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루에 여러 가지를 쓰면 에너지가 그 뇌가 이 머리랑 저 머리랑 그 머리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월요일에는 딱 그 일만 하는 걸로 몰입하고 화요일에는 뭐 기획에만 몰입하고 수요일에는 편집에만 몰입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월, 화, 수, 목, 그렇게 정해놓고 일하니까 훨씬 일의 효율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 5시간 걸릴 거 2시간 안에 끝내고 그러면 3시간 버는 거잖아요.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시대라는 걸 공감해요. 그러면 개인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효율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진짜 이거가 진짜 누구나 크리에이터처럼 그러니까 크리에이터의 정의가 잘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라는 게 우리가 뭐 무슨 모두가 인기 많은 인플루언서가 되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뭐 유튜버가 되라 이런 것도 아니고 내 삶에서도 어떤 거를 내가 창작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창작하는 내가 창작하는 그 창작물이 어떤 가치가 있나 세상에 어떤 가치를 전달해 주나 이런 것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말할 그 이키가이 네.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세상에 필요한 거 이렇게 맞았을 때 저는 좋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콘텐츠를 만드는 걸 꿈꾼다고 한다면 저는 이 세 가지 기준을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일관성. 내가 이거를 나의 메시지라든지 내가 이걸 일관성을 가지고 끌어나갈 수 있는가. 왜 막 콘텐츠가 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것도 했다 막 노래 불렀다가 뭐 먹방 찍었다가 뭐 패션 하울 했다가 이러면 그 채널을 크기가 어렵잖아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네, 그것처럼 모르세요? 일관성을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차별성. 그 차별성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와 비교했을 때 나는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것인가. 근데 그게 내가 말하는 그러니까 나의 뭐 외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말하는 툴 혹은 접근하는 방식 혹은 콘텐츠에서 편집하는 방식 아니면은 그거를 보고 느끼는 감정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같은 주제더라도 감동적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고 웃기게 풀어나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는 어떤 차별성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좋고 마지막으로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끝까지 가져 갈 수 있는 건가, 아니면은 잠깐 반짝이고 사라질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그 이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하면 좋은 퍼스널 브랜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그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 저는 콘텐츠를 생각할 때, 기획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하고 만드는 것 같아요.